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가인의 후예 라멕. 사람의 죄는 어디까지 깊어지고 악은 얼마나 더 잔인해질까요?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힘과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마치 짐승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논리로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온갖 쾌락과 땅의 풍성한 것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가인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세계를 세우며 악의 후손을 계승해 나갑니다. 가인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지 않고 악용을 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존귀하게 세상에 나왔으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도발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되자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저버린 가인은 이제부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힘을 키우고, 스스로 세력을 형성하고, 스스로 건설하고, 스스로 방어하고, 스스로 거느리고, 스스로 생육하고, 스스로 번성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에서 신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바로 신화에 나오는 영웅, 신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자신을 죽이려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에는 아담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혹시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만날까 두려워했지만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벨을 죽였다는 죄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그 죄책감은 욕망과 삶에 대한 애착으로 사라지고, 하나님 없는 자신만의 삶의 룰을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상 가인의 죄책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가인은 죄의 욕망과 하나가 되어 죄의 아바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무뎌져서 느끼지 못하게 되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힘의 원리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살수 있고, 힘만이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요 권세였습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신념은 죄책감을 무디고 약하게 만들어서 아주 충격적인 죄를 지을 때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그것이 죄의 마약성입니다. 사탄은 죄를 마약처럼 만들어 인간들의 양심을 매우 무감각하게 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약을 한 것처럼 쾌락을 느끼지만 양심의 가책은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힘의 문화를 야망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가인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도덕 윤리는 심약한 자의 전유물이고, 힘의 문화에서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나 도덕, 상식, 배려 이런 것들은 거추장스러운 악세사리에 불과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다는 죄책감도, 죄책감으로 인한 극심한 두려움도, 자신의 세계를 개척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다 사라지고 에덴의 동쪽 롯이라고 하는 땅에 자신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은 천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빠르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팻말하여 가인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으며 자신의 성을 세웠는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구약 역사에 나오는 첫 번째 자기 소유의 성이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런시, 방랑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롯은 황량하고 사람이 정착하기 힘든 삭막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그곳에서 죽을 만큼 힘들게 노력해서 드디어 자신만의 성을 세워나갑니다. 여기서 에녹은 시초, 시작이라는 뜻인데, 아벨이 죽은 후에 믿음의 계보를 이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닙니다. 이 에녹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없는 문명 세상의 시초가 된 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벨의 후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지만, 가인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그 삶은 하늘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가인은 악의 시초인 에녹 위에 자신의 세계인 힘의 돌탑을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손입니다. 에녹의 아들은 이랏, 이랏의 아들은 무후야엘, 무후야엘의 아들은 무드사엘, 무드사엘의 아들은 라멕,
가인의 5대손 라멕이며 가인의 후손 중에 가장 폭력적이고 사악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랏은 퓨지티브, 도망자, 탈주자라는 뜻이며 므후야엘은 스미튼 오브 갓, 하나님께 침을 당한 자, 므두사엘은 맨후 이즈 오브 갓, 신이 된 인간, 라멕은 파워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인의 라멕은 폭력 문화의 절정을 이루었고 셋의 라멕은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낳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대의 기초를 쌓은 가인의 문화가 라멕에 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라멕은 성경에 기록된 일부다처의 시초였습니다. 라멕의 여자들을 보면 아다, 오너먼, 뷰티, 장신구, 치장이라는 뜻이며 실라, 쉐이드, 팅클링, 색조, 찰랑찰랑이라는 뜻으로 아마 그 라멕의 여자들이 몸을 치장하고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달고 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웅은 미인을 좋아합니다. 라멕은 자신의 여자들이 더욱더 미를 뽐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장신구와 화장을 시켰을 것입니다. 라멕은 미인에 걸맞는 야수였습니다. 라멕은 야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확장하고 무기로 무장하고 미인을 좋아하고 폭력과 복수를 즐깁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이와 같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즉 목축업의 시조가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쇠와 구리로 여러 가지 여러 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철기 가공업자가 되었고 그의 누이인 나아만은 사랑스러운 여인, 러블리한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라멕은 영웅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재물과 풍류와 힘과 미인, 거기다 포악하고 거친 야성미까지 겸비하여 나쁜 남자의 모든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기록에는 설화가 있습니다. 라멕이 그의 아들과 숲에 있었는데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짐승인 줄 알고 돌을 던지고 가보니 그의 5대 조상인 가인이 돌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먼 가인을 인도하던 소년이 라멕을 향해서 당신이 가인을 죽였도다. 이때 라멕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손을 칼로 내리치고 가인을 인도했던 소년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와서 아벨을 죽인 자는 7배 벌을 받고 라멕을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가인은 자신의 죗값을 자신의 5대손인 라멕에게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죗값을 받았고 라멕은 자신의 실수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목격자를 죽임으로 가인보다 더큰 악을 저질러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은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면서도 그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 세상의 힘의 문화, 영웅의 문화를 주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떤 사악한 짓을 해도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며 사회에 공헌했다는 미명 아래 악덕과 불법과 성적 범죄를 덮어주고 로맨스화 시킵니다. 영웅은 악의 문화에서 신인, 무드사엘이며 미인은 악의 문화에서 지고선, 뷰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로마 그리스 신화의 영웅담, 미녀담입니다. 라멕이 말한 7배와 77배를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죄를 용서하되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와 참고 기다리심을 악용하고 모독하여 자신은 원수를 7배가 아니라 77배를 갚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악인의 뻔뻔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의를 도용하여 죄악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기의 독재자들도 자신의 악행이 하늘의 뜻이었다고 변명했고 사이비 교주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신도들을 미혹했다고 변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깊은 배도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